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크라쿠스 형제의 개혁법과 바울의 황제 재판 청구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제국 책 335쪽에서 337쪽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라에 2년간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황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는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통치자가 아니라 제1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것이 황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는 철학을, 유대는 종교를, 그리고 로마는 법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원로원은 법을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를 걸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크라쿠스 형제 중 동생 가이우스가 제출한 그 집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샘프루니우스 법이라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이름을 자세히 쓰면 왜 이 법이 샘프루니우스 법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크라쿠스 형제 중 형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샘프루니우스 크라쿠스이고 동생의 이름은 가이우스 샘프루니우스 크라쿠스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샘프루니우스가 바로 집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법은 크라쿠스 집안에서 입법한 법이기는 했지만 원로원에서 살그머니 없애고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되살려 로마법으로 자리 잡게 한 법입니다. 샘프루니우스 법은 로마 시민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재판을 하지 않고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를 통해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해 놓으려고 계획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크라쿠스 형제의 샘프루니우스 법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크라쿠스 형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친할아버지는 한니발 장군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로마의 장수이고 외할아버지는 한니발 전쟁을 로마 쪽의 승리로 이끈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로 남편을 잃고 난 후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두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여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인들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재혼은 당연했던 일이었고 오히려 장려되던 시대였습니다. 크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가의 왕에게 청혼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두 아들의 교육에 전념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크라쿠스 형제의 집안은 로마의 명문 중에 명문 가문에 속하는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나섰다가 비참하게 모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크라쿠스 형인 티베리우스는 약 7개월간 공직에 있었고 겨우 30에 죽었으며 동생 가이우스는 2년 정도 공직에 있었으며 32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농민들을 위한 즉 서민을 위한 농지법 정책들을 입안했다가 원로원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두 형제를 죽이면서 집정관이 비상시에는 원로원 최종 공고라는 법으로 재판도 없이 반역자를 죽이는 법을 실행했습니다. 크라쿠스 형제가 만든 샘프루니우스 법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70년 만에 이 법을 되살려 다시는 로마 시민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총독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가수 황제 네로와 로마 대화제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